강민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와, 좋은 회장님 보고 있어. 대박이야. 자, 올려 페이스북에. 기다란다 이거. 자, 2018년 가장 행복한 남자 빅뱅의 태형의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본의 아니게 특별을 받아가지고 모든 말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가수 생활하고 음악하고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런 걸 막 찍네. 이제 저희 빅뱅은 저희의 큰 인생의 1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2막을 위해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서 성숙해서 사실은 강철비에서 되게 질기와 그 활기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저희는 약간 쑥스럽네요. 왜냐면 승리가 너무 영화를 잘 봤다고 해서 우리를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승리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지 너무 감사하고요. 양현석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YG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 멘트 할 자격은 없는데 얻었으니까 박분이한테 주접 좀 한번 떨라고 할게요. 자, 양현석 대장님의 한 말씀에 이어 빅뱅의 리더 G드래곤의 한 말씀 하겠습니다. G권지요 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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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지 언니까지 안 나와. 권지요 권지요 사랑해요 권지요. 사랑해요. 그 새끼 보내 내게 못한 게 뭐야. 지금 세 번째 2018년 새해 인사 들으시면서 다 건강했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라. 예. 나도 못.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빅뱅을 제가 대표할 영신 없지만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들 정말 사랑하고 와, 좋은 회장 보고 있어. 대박이야. 자, 올려 페이스북에. 기다란다 이거. 자, 2018년 가장 행복한 남자 빅뱅의 태형의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본의 아니게 특별을 받아가지고 모든 말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가수 생활하고 음악하고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런 걸 막 찍네. 이제 저희 빅뱅은 저희의 큰 인생의 1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2막을 위해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서 성숙해서